저에게 가장 멋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이 아닐까요? 저희 또 멤버들만큼 또 멋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가족도 멋있지만 멤버들이 조금 더 멋있습니다. 가족 쏘리. 안녕하세요, BTS입니다. 저의 10가지 아이템 10 에센셜을 소개해드립니다. 굉장히 큐트한 또 테니스 가방이죠.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이제 딱히 크지 않고요. 이게 또 한정판이라고 수량이 얼마 나오지 않은 굉장히 귀중한 친구라고 들었어요. 슈퍼스타라면 한정판 또못 참지 않습니까? 이렇게 치면 이제 포핸드, 그리고 이렇게 치면 백핸드. 제이홉하고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테니스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 호비한테 야, 너 그럼 테니스 칠줄 아니까 같이 테니스 지금 우리 친구들하고 시합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? 이래서 꼬셔서 같이 가서 제가 제이홉 테니스를 또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. 필살기는 아무래도 이 저의 필살기라기보다는 제이홉의 경력 단절이 또 문제가 아니었을까. 초등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게임을 열정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제 또 중학교 때부터입니다. 게임에 제일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제 B. 그 친구는 항상 게임을 몇판안 해도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빠르고, 1년 전쯤, 1년 반 전쯤에 멤버들 한 3, 4명이서 모여서 같이 게임을 한 적은 있어요. 캐주얼 할 때도 다 게임하고, 어디 나가서도 게임하고, 집에 들어와서도 게임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. 저는 그냥 즐기는 사람일 뿐, 잘 하지는 못하고, 가장 못하는 사람이요. 제이홉. 그 친구는 이 게임에 대한 흥미도 없고, 게임 자체를 이제 B와 완전히 반대로 게임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해요. 그 친구한테 게임 시켜보려고 제가 여러 개 들고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야라고 알려주고 나왔는데 다음에 다시 가보니까 정말 제가 딱 플레이한 거기까지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포기했습니다.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루이비통 가방이 있는데 이제 그 가방 안에 이 지갑이 항상 들어있어요. 저의 이제 옷 같은 존재죠. 나갈 때 항상 같이 옆에 붙어 있는. 쓰지 않아도 일단 갖고 다니는. 운신까지는 아니고 이제 가끔씩 집에 있을 때 옷을 벗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? 예. 이 친구도 예. 가끔씩은 예. 분신이라기보다는 가끔씩은 제가 이 야외 활동을 할때 제외되기도 하죠. 투어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들이 고정이에요. 컴퓨터, 뭐 키보드, 마우스, 그리고 잠옷. 예를 들어 이 파자마 옷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을 때 내가 파란 색깔을 봤다. 아니면 뭐 천사 관련된 것을 봤다. 막 뭔가를 생각하고 아,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다. 이렇게 해야겠다라기보다는 꿈을 꿨는데 천사를 봤다. 그러면 이제 천사를 집어넣고 뭐 출근하는데 강물이 파랬다 이러면 이제 파란색을 집어넣고 하는 스타일입니다. 제가 또 그림 손재주가 굉장히 없어가지고 그 제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 타이니탄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천사라는 이미지를 씌워보면 어떨까 없던 이미지였거든요. 그래서 옷에 그냥 크게 하나 집어넣을까 아니면 작게 뭐몇 개를 집어넣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뭘 들고 있을까 구름을 타고 있을까 아니면 중간에 하프나 뭐 이런 하트 뭐 이런 것을 집어넣을까? 저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을 뿐 이제 도와주신 분들의 공이 크죠, 사실. 이 핸드폰이 이제 Z 플립 툰브라운 에디션이고요. 이제 이 친구는 저에게 공기, 산소 같은 존재죠. 언제나 옆에 붙어 있는. 이게 스티커가 아니고요. 그 이제 방탄소년단 그걸로 이제 만들어진 케이스. 가린 거는 저희 집 카드키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나갔으면 해서. 가장 좋아하는 앱은 역시 현대인답게 유튜브를 많이 쓰고요. 이제 한국 시장에 또 웹툰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. 그리고 2순위로는 인터넷? 또 제가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치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.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서. 저희가 1년 365일 중에 한 360일 정도를 같이 보거든요. 일들이 많아가지고.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연락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. 얘는 이제 뭐 별건 아니고 뭐야 이거 그렇지 앞에 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 핑크빈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친구를 이제 가방에 달고 다녀요 하지만 제가 외출을 할 때는 이 가방을 꼭 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같이 달려 있습니다
정 많이 들었죠. 이 친구를 제외한 한 두 가지의 품목들이 더 있어요. 여기에 이제 주황 색깔로 해서 주황버섯, 그다음에 이제 흰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예티라는 캐릭터의 키링도 있는데, 아무래도 이 친구가 가장 저랑 오래 다녔다 보니까 좀 때가 탈 때까지 같이 다니지 않을까. 제가 귀찮을 때 이렇게 멜 수 있는 적당한 길이의 어깨끈,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백팩으로 매자면 이제 너무 거추장스럽고, 저는 디자인보다 실용성을 중요시하거든요. 이 가방 안에는 아까 소개했던 지갑이 있고요, 립밤 들고 다니고요, 그리고 제가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공 눈물 들고 다니고요, 이게 뭐지? 예, 약이 하나가 들어있어요. 아마 알러지 약인 것 같습니다. 이 브랜드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굉장히 심플한 뭔가를 갖고 있어요. 저의 패션 철학은 옷에 돈을 썼으면 브랜드 로고가 큼지막히 박혀있는 게 이제 또 좋습니다. 왜냐면 돈 쓴 티가 나잖아요. 저에게 이 패션에 대한 영감을 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귀찮음. 저는 패션에 그렇게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. 가장 중요한 패션인 얼굴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옷은 좀 부가적이다. 눈앞에 솔직히 말해서 보이는 거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제일 많이 보여서,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옷에 구멍이 났어요. 어디냐, 여기. 너무 자주 입어가지고 오늘 수선 맡기려고 가져왔습니다. 제가 데뷔 초반에 또 얼굴이 굉장히 많이 잘 붙는 사람이었었는데,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죠. 그랬더니 뭐 영양 부족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간이 많이 약해져 있을 수도 있다. 그래서 간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, 이제 대표적으로 이 친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친구를 한두 달 정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, 그때부터 몇 년간 얼굴이 또 잘 붙지 않더라고요. 야식을 먹고 자든 뭐 일이 힘들든 뭐 크게 잘 붙지 않아가지고, 아, 이 친구는 이제 내가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친구구나. 아니요, 저는 사실 이제 건강에 관해서는 신경을 크게 안 쓰는데 얼굴에 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. 와, 이거 보여주기도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색이 바랬는데,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2, 3년? 그때부터 1년 동안 한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를 신고 다니지 않았나. 저희 투어 생활과 이 많은 생활을 같이 한 친구라 낚시 갈 때도 이 친구를 신고, 멤버들하고 놀러 갈 때도 지갑보다 더 자주 붙어있던 친구입니다. 근데 이게 슬리퍼를 신어본 사람들은 아는데, 슬리퍼가 신다 보면 본인한테 길들여져요. 그래서 아마 새로운 슬리퍼를 사면 이런 제가 이 편안함을 이제 못 느끼지 않을까. 할 수 있다면 뭐 손자 손녀까지 물려줘야죠 뭐. 네, 지금까지 10 에센셜을 통해 저의 물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, 초대해주신 GQ에 감사드리고, 저의 새로운 싱글 The Astronaut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Thank you!